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세청만 바쁘게 생겼네 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여세 세무조사가 이제 활발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요 우리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중과세율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2주택자는 이제 20%가 되고 3주택자는 30%가 된다. 그러면은 45%의 기본 세율에다가 중과세율 30%를 더하면은 75%가 됩니다. 75%에다가 플러스 지방 소득세 7.5%를 더하면은 82. 5%가 됩니다. 그런데 중가가 되면요. 장특공,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안해 줍니다. 그런데 그 글을 썼던 분이 장특공 그러면은 30%가 보통 이제 물가 상승률을 어, 기본으로 한그 퍼센트인데 그거를 안 해주면 곱하기 30%를 했더니 결국은 다 합해 보면은 107.5%가 나오더라 세율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10년을 보유해 가지고 팔아도 3주택자는 중간를 그렇게 맞아 버리면은 107.5%가 되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고 마이너스 7.5% 밖에 없다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증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주택자도 거의 비등비등하겠죠. 그러니까 이정보에서 노리는 거는 내가 중과를 할 테니까 6월 1일부터는 그렇게 중과를 해. 에? 가진 불로소득 내가 다 뺏어버릴 거야. 100% 이상 더 환수해버릴 테니까 좋게 말할 때 팔아. 빨리 팔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협박하는 거죠. 그거를 못 이기면 팔아야죠. 6월 달 넘어가지고 팔면 그렇게 7.5%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여를 이제 할 사람들은 증여를 다 하고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진짜 자산가는요. 집을 다 팔아 버렸어요, 진짜. 2020년 6월 1일 이전에 팔아왔다 이거죠. 일반 세율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때 다 팔고 그분들은 그러면 뭐 먹고 사느냐? 상가가 있잖아, 상가가. 상가 빌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천만 원씩,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나오는 사람이, 아우, 귀찮게 뭐 하려고 그집 가지고 있어. 그냥 종부세 나오고. 그러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집값이 올라가,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더라도 상관없다. 그럴 때 분명코 천정을 치고 내려온다 이거죠. 그 순간에, 내려오는 순간을 기다리고, 그때 현금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때 이제 잡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빚이 없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돈이 여윳돈이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사놓은 것이 한 다섯 채 여섯 대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팔아야지. 그러니까 종부세 무서운 줄 알고 이제부터는 이제 급하게 올해까지는 다 6월 1일 이전까지는 다 정리를 한다. 밤새도록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아. 어, 자식들하고 0.5, 0.5 이렇게 다 나눠 놨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종부세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쪽으로 이제 단독 어?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부모는 부모 이런 식으로 각각 한 채가 되게끔 이제 모으는 거죠.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보다 자산이 없는 분들이니까 결국은 팔아야죠. 팔아야 되는데, 정부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팔기가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국가한테 다 뜯기는 증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부는요, 이런 식으로 협곡으로 먼 거예요. 이런 증여의 길목으로 먼 겁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몰았다 이거예요. 정부가 지금 24번,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 헛발질 해가지고 집값이 올라갔다? 라고 이렇게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신 거다. 이 정부를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분들은 두 마리를 쫓고 있어요. 불로소득도 불로소득을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 목적이고, 집값을 다주택자들을 집을 다 내놓게 일주택으로 만들겠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순리대로 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집값을 올리는 거를 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양도세를 풀어주면 빠져나가잖아요 기껏 이렇게 울타리를 쳤는데 말들이 빠져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타리는 꽉 채야 되는 거예요 말들이 못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양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일반세율로 못 빠져나가게 가만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종부세로 이제 때리는 거죠. 종부세가 무섭죠.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종부세 견딜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또 증여로 간다 이거예요. 증여로 가면 이제 증여에서 증여에 저런 이제 어장이 있잖아요. 이게 이게 바로 증여의 어장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낚시 국세청은요. 낚싯대 들이대가지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제 걷어드리는 거예요. 낚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자산가들 다주택자들은 다 이제 증여의 의장으로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이제 낚시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세 세무조사가 나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7억, 8억, 10억씩 냈는데도. 증에서 세무조사가 나온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 전에도 증여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 참에 한번 훑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걸로 저는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증여세를 낼수 있는 그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증여세를 어떻게든지 낮추려고 금전소비대체라든지 부담부 증여라든지 뭐 전세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직기 좀비 습관의 전세계약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나를 증여를 내가 이렇게 증여를 했다라는 의심을 줄수 있는 시그널을 보내줬잖아요. 내 스스로가 보내줬잖아요. 나 이쪽 증여의 장으로 내가 들어가란다. 라는 식으로 신호를 보내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소팅을 할거 아닙니까? 모르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모르고 있다가도 어, 전 애들이 신호를 보내주네. 그러면 런 이제 신호가 보내주면 이제 소팅을 할때아 언젠가는 이제 한번은 훑어봐야 될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제 주민등록법만 쳐봐도 차변 대변해가지고 다 관리를 간직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 혈족에 사, 어, 그, 우리 이제 혈적인척자 있지 않습니까 6천, 4천 다 관리하고 있어요 제 이름 쳐보면 은 누가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인가 특수관계가 되는지 다 훤히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재산을 더내 특수관계자 중에서 누가 재산을 더 가졌네 갑자기 생겼네 뭐 이런 걸다 웃어보고 있죠 게다가 이제 AI라는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또프로그램막 하면은 그걸 소팅할 거 아닙니까? 컴퓨터가 탁탁탁 해가지고 이 사람은 좀 의심됩니다. 의심됩니다 하면서 탁탁 한면은 본청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기준에 의해가지고 점다가 지방청에다 하달을할거 아니에요? 조사국에다가. 다한 번씩 기준 마련해가지고 확인해봐라. 라는 식이에요. 그러면 조사국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점다 확인하죠.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확인해가지고 끝날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직접 조사 나가야 될걸 지방청 조사국에서 이제 분류를 한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소송을 하면서도 어떤 경우는 서면 확인을 하고 어떤 경우는 직접 조사하느냐 그 기준 내놔 봐라. 한번 임의적으로 한거 아니냐. 구체적인 기준 한번 좀 보자 그러는데 안 내놓죠. 절대 안 내놔요. 그 법원 판사도 그럴 때는 아좀 한번 내봐라. 우리가 한번 우리가 그, 그 객관적으로 조사가 그 어, 객관적으로 됐는지 그것 좀 확인해 보자. 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 그, 같은 공무원들이라서 그런지 안 해요. 근데 그 판사님도 결국은, 이번에 만일 옷 벗고 나왔다 하면은 본인도 이제 결국은 이제 세무조사의 칼날이 자기한테도 올 겁니다. 왜? 본인도 돈 버니까. 돈을 벌면은 이제 결국은 다 세무조사의 그 칼날이 오게끔 밖에 없죠. 서초동에서 이렇게, 그 있는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서초동에 그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 그, 세무, 그 관할 세무서장하고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아, 서초동. 그랬더니, 하, 뭐, 아주 신나게 세무조사 한다고 뭐 그런 말, 그런 말투로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장에다 넣어놓고 밥이죠, 밥. 그러면은, 진짜.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국세청이 상당히 바빠질 것이다. 국세청만 바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주택자 이런 세금 이런 사건들이 아주 많아져요. 세무조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쪽 관련 업계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호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무조사를 하면은 또 이제 누군가는 달려가야 될거 아닙니까? 누군가하고 서로 연결돼 있는가, 정관이 있는가, 알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쪽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또뭐 이렇게 인맥으로 이렇게 뭐할수 있는가, 뭐, 제일 먼저 그것부터 찾잖아요, 또 납세자들은. 그러면 은 그게 이제 또 그냥, 어, 대가를 내놔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돌아간다, 이겁니다. 돌아가는데, 납세자, 지금 여기서는 정부가 가장 좋은 거죠. 어, 왜 세수가 들어오니까. 정의에는요 그, 저, 예금 계좌만 열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세무조사는 예금 계좌를 열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예금 계좌 열어보기 위한 명분이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명백한 혐의라는 거 아닙니까? 명백한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증여세는 이런 소득세 부가세 그 법인세 세무조사하고 들려요. 증여 추정만 있으면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꾸 법정에서도 말을 했지만은. 이런 그~ 그런 국기법에서 정한 명백한 혐의 세무조사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이런 형태가 자금 출처 조사다. 이거 안 걸릴 사람이 누구 있느냐. 우리나라 4천만전 그~ 중문 중에서 사업자치고 이거 안 걸릴 사람 누가 있고 자금 출처 조사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증여세무조사 서 대상자가 된다 이거죠. 국세청이 맘만 먹으면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런 흔적을 만들어냈고 지금 해놨잖아요.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증여의 어장에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물고기 잡듯이 이렇게 하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세무조사 나가가지고 실적 없이 그냥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세무공무원 치고. 세무공무원의 심리도 참 이상해요. 가면은. 그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절대 빈손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으 면은 아니면 아니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가가지고 실적이 그분들한테는 또 중요한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실적을 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60대 70대에서 증여서 세무조사를 받는다. 그러면은 하, 진짜 명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지금 이제 80을 다 돼가는데, 60이 넘어서 세무조사 다 맞은 친구들이 다그 지금 그 자기만 유일하게 사업을 한대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접었답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세무조사 받아가지고 괴로워하는 거,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다. 그게 참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상속세 맞아도 상속인들이 처음으로 당하는 거니까, 그 상속세만 해도 국세청 마큼만 있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심장이 벌벌 떨리는데, 세무조사 맞아가지고 3개월 하다가 또 연장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소명해봐라, 뭐 해명해봐라, 막 이렇게 하면은 계좌 다 확인해가지고 그거 일일이 설명하다가 보면은 그냥 생명의 유전자가 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힘든 시기가 남았다. 지금 이제 봄이 올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봄볕같이 따뜻합니다. 그런데 진짜 봄이 와도 봄이 아니구나. 그 쓸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출례 불사춘, 왕소군의 그런 이제 심정이 조만간 이렇게 공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